네, 오늘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김병수 PB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지 선정 이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라파스라는 종목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파스는 아시다시피 제약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의 혈전 부작용 때문에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 패치정 니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치료제 같은 경우에 임상신청이 라파스가 세계 최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마이크로 니들 시장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연평균 한 6.5%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되면은 약 2배 이상 더 커져서 12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로 될 것 같은데 이런 치료제 패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라파스 업종이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5%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었고요. 요것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임상 이쪽보다는 마이크로 니들 관련 주로 아마 라파스 쪽이 좀 주목받는 오늘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지 선정 이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은 종목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19라든지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굉장히 좀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모더나 백신 생산에 대한 그런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전에 칼자루가 이런 이제 mRNA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수급과 공급에 대한 그런 불균형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칼자루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백신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생산 캐파를 좀 유지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생산 가동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지금 1공장, 2공장 같은 경우는 뭐 100%, 3공장 같은 경우는 80에서 100% 정도 공장이 좀 가동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4공장도 내년에 준공이 완료가 됐을 때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CMO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정말 미래로 봤을 땐 전도 유망합니다.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CMO뿐만 아니라 이제 CDO까지도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들 뭐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그런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생산되는 본격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뭐 CMO 관련된 종목적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더 붙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실적적인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알파로 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이퍼링 이슈는 뭐 하반기 계속 어떤 좀 상존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코로나 이 상황 또한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수혜주들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짧게 한 뭐 오늘장 간판지 또 하나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짧고 굵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옵티시스를 좀 꼽아봤는데 오늘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한번 시세가 좀 분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메타버스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들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관련된 그런 장비와 관련된 이벤트가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고화질에 대한 수요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수혜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격 의료라든지 뭐 교육 그리고 의료 장비 쪽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옵티시스, 메타버스 또 관련 주로 또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3.4%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꽤 급등한 흐름 포착이 되고 25,8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